개발 방향만큼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뭐라 내 손으로 직접 내 의견이 적극 반영된 발기 취지문이라는 이 바람이 4년 전에 엄청난 바람으로 불었습니다. 국민의당 열풍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계승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진짜로 안철수 현상에 꼭 부응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말하기 좋아야 됩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고. 맞죠? 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뒤에 국민당 이렇게 다 같이 힘차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 이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국민당 손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 국민당 박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 천여 명에 달하는 분들께서 해커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국민당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하나의 오렌지를 완성하여 국민당과 안철수 위원장께서 함께 공유할 가치와 비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발기인이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당 동지 여러분, 오늘 국민의당, 오늘 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지켜보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큰 기대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음을 통감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국민당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조작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부터 해나가는 일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현명한 대다수의 합리적인 유권자분들께서 이것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인지 아니면 속여서 표만 받으려는 중도 코스프레인지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안 된다면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와 똑같은 21대 국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십 년 낡은 정치 이제 지겨우시다면 관심 가지고 우리 국민당 지켜봐 주십시오.